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서 운명과 팔자를 타고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운명 팔자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척해야 되고 내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가 운명과 팔자를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 육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생명을 주시고 태어나게 하실 때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고 재능이 다 다릅니다.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생명은 그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 재능을 가지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는 육신의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몸에는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육신은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힘으로 영혼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 어떤 과학자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세상의 최고의 능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절대 육신의 힘으로 영혼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왜 이렇게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도 기도를 해도 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늘 번번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는 나는 왜 이럴까?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습니다. 오늘 이 사실에 관해서 내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창세기는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최소한 창세기는 읽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18절 말씀 본문을 소개합니다. 이 내용 가운데 두 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가 꾼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주시면서 선악과는 한마디로 건드리지 마라,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뱀이 에덴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 계시록 12장 9절은 마귀 사단이라고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뱀에게 하신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발꿈치를 상하게 하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마귀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사단 마귀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게 되고 결국은 사단 마귀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신 예언은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이루었다는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죄인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창세기 3장 15절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씀한다면 창세기 4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운명이 바꿔지는 두 부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운명이 엇갈려버립니다.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마치 긴 터널 속에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내가 헤매고 방황했던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을 잡게 해주셔서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시간은 끝이 나고 내가 남은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탄하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범사위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이런 행운이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꿈은 내가 보니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강에서 갈밭을 뜯어먹고 이 갈밭은 갈대밭을 말합니다. 갈대밭 이것을 가리켜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캐논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대 시대에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대용으로 사용했던 것이 특별히 이 애굽, 지금 이집트에는 나일강가 옆에 갈대밭이 무성합니다. 갈대를 잘라다가 때로는 그 뿌리를 채취해서 찧어서 접을 가지고 말리면 종이 대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여기 글을 쓰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파피누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양을 가죽을 말려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갈밭을 떨어먹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 약하고 흉한 일곱 암수가 나타났습니다. 심히 흉합니다. 그런데 파리한 일곱 암수가 올라왔습니다. 이 파리하다는 이 말이 신약 성경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면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실 때 귀신한테 잡힌 사람의 모습이 파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파리하다는 이 단어가 귀신한테 잡혔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약하고 심히 흉한 파리한 일곱 암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계속 전개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창세기 4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리하고 흉한 소가 살찌고 아름다운 소를 먹은지라. 소가 소 잡아먹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세 가지로 구별됩니다. 소, 양, 비둘기. 이 소는 일꾼입니다. 죽도록 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두 일꾼이 나와요.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이 일곱 암소는 한마디로 바싹 말라버린 병든 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가 소 잡아먹습니다. 누구를 잡아먹습니까? 갈밭을 뜯어먹는 소를 잡아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안에 성도가 성도를 잡아먹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실족시킵니다. 이것은 심령 상태가 바싹 말라버린 사람이 살찌고 아름다운 갈밭을 뜯어먹는 일꾼을 죽이는 모습입니다. 실족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꾼 내용이 또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창세기 41장 22절 말씀에 보니 또 내가 꿈을 꾸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왔습니다. 알곡입니다.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창세기 41장 오늘 성경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켜버렸다 했습니다.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이 이삭을 죽입니다. 이삭이 이삭을 먹어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풍년과 흉년의 갈림길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앞으로 지금까지는 내가 흉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나는 풍년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은 영이다 그러셨습니다. 이게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전 성경은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흉하고 파리하고 흉한 이 소는 7년이요 7년이란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27절에 또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풍에 말라서 속이 빈 이 이삭은 7회 흉년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흉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혹 내가 속이 빈 그 자리에 서신 적은 없습니까? 이 사람에게 무엇이 보장됩니까? 흉년이 보장됩니다. 운명이 완전히 바꿔져 버립니다. 풍년으로 갈 때 사람이 흉년으로 갑니다. 그런데 속이 비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쭉정이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곡이나 사람 성들은 논에 가면 벼 이삭이 익을 때에 알곡이나 쭉정이나 겉모습은 모양은 똑같습니다. 껍질은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알곡인지 쭉정인지는 모양을 보고는 모릅니다. 모양은 그대로 다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쭉정이가 되면 무엇이 기다립니까? 흉년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운명이 뒤바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쭉정이가 되었을 때에 성경 강좌기를 창세기 4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회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후회, 앞으로 일어날 일은 그 인생 앞에는 7회 흉년이 오는데 기근이 와서 망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이 망쳐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흉년이 오는 이 사람 쭉정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결론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사건을 대조를 하면서 살찌고 아름다운 소가 있는 반면에 약하고 흉하며 그리고 파리한 병들어서 바싹 말라버린 소를 대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알곡을 이야기를 하면서 속이 피어버린 쭉정이를 또 대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을 나누면서 뭘 말씀합니까? 살찌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 소는 갈밭을 뜯어먹는 이 소는 7년 풍년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도 7년 풍년을 말씀합니다. 반면에 말라버렸다는 일곱 암소가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말라서 병들어버린 이 암소 그리고 속에 피은 쭉정이 이삭은 7년 흉년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운명은 갈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한마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마음에 은혜가 말랐느냐 이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말라서 가뭄이 들어서 논바닥이 쩍쩍 갈라진 그런 상태가 아니냐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결코 풍년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교회 나와도
기도를 할 때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형식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어도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이 말씀은 어디를 읽어도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 마음이 내게 지금 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동이 전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라버렸습니다. 자가 진단을 해볼까요?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풍년일까 흉년일까 내 심령이 말라 비틀어져 버린 논바닥이 쩍쩍 갈라진 그런 상태가 아닐까? 첫째, 내게 은혜가 말라버리면 첫째 나타난 현상은 하나님이 교회를 멀리해버립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절대 성전신앙이 안 됩니다. 교회 오는 게 싫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말라져 버린 모습입니다. 우리 자가진단을 할 때 두 번째가 말씀을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이것이 내가 심령이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그대로 근거를 말씀드리면 반드시 내 앞에는 풍년이 기약되지 않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도 다 아깝게만 생각이 됩니다. 봉사가 하기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생각보다 나 자신을 볼 때 손해 볼 것 같습니다. 예물도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색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이것은 내가 은혜가 말라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입에서 묶여있어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 돌아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매사가 짜증스럽습니다. 아무리 가정생활이 풍요해도 내 마음 심령이 말라버린 상태에서는 사소한 말 한마디도 귀에 거슬립니다. 반면에 은혜가 충만할 때 모든 것은 너그럽게 다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는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를 늘 사모합니다. 말씀 듣는 것을 즐겨합니다. 이 사람은 풍년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대단히 심각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심각한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지금 어딘가 잡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속에 무엇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말씀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사단 영이 이 땅을 내려왔는데 누구한테 찾아왔어요?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내려와서 뭘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하신 말씀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단이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이 은혜 생활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너무 떨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마귀 편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벼는 알곡이 썰어져 버리면 썩어버립니다. 넘어지는 순간 들쥐 가서 주워 먹든지 아니면 바로 섞기에 썩어버립니다. 넘어뜨리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제자들 입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귀신이 어떤 사람 몸에서 나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어떤 사람 몸에서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찾아 쉴 곳을 구하러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귀신이 뭘 찾아요? 물 없는 곳을 찾습니다. 물 없는 곳이 뭡니까? 메마른 땅입니다. 메마른 곳, 바싹 말라버린 오늘 본문의 창세기 41장 18절 이하에 나타나는 바싹 말라가지고 병들어버린 이런 소 같은 자들 아니면 이삭 죽정이
말라버리면 쭉정해 됩니다. 이러한 자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다음과 같이 계속 말씀합니다.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 쉴 곳을 구하러 다니되 얻지 못하고 그 전에 있던 사람에게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가 보니 소재가 되어 있고 아무도 없어요. 그때 이 귀신이 나가서 일곱 귀신을,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니 성경 강좌입니다. 이 사람의 형편이 그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귀신이 여기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집이라 그래요. 누구를 가리켜? 사람 몸을 가리켜 내 집이다.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공기를 들이킬 때에 감각이 없어요. 이 영적 존재는 내 속으로 들어올 때, 사람 몸으로 들어올 때 감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놓고 27절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갈 때 가룟 유다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학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열두 제자 가운데 격리를 담당했던 자가 바로 재정을 맡았던 자가 가룟 유다이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마귀가 조종할 때에 이 가룟 유다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현재 메마른 심령이 되어버리면 귀신이 들어와서 집을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 모르고 있습니다. 심령이 메말라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만큼 코로나 바이러스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은혜가 바싹 말라버린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충만하게 늘 내 마음의 기쁨으로 채워야 됩니다. 감사로 채워야 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짓눌리더라도 내 마음만큼은 흉년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흉년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염려하시고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귀신이 만약에 우리 몸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있다면 이 귀신의 종이 됩니다. 귀신이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첫째가 귀신이 들어오면 이 쭉정에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남을 비판하길 좋아합니다. 남을 비방하기 좋아합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비판해버립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주님 몸입니다. 주님을 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비판합니다. 성도를 비판합니다. 사방 칼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말라버린, 심령이 말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입인 쭉정이가 같은 밭에서 알곡과 같이 자랄 때 이 속이 비어버린 쭉정이는 자기 자신을 못 봅니다. 못 보는데 주변을 봤더니 전부 알곡이에요. 알곡이다 보니까 무엇을 착각하냐면 자신도 알곡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주변 사람 보니까 다 믿음의 사람이고 자기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거기에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헐뜯고 죽이면서 전혀 은혜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걸어왔던 흉년 그 길 걸었던 내가 이제는 풍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심령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가장 신앙생활에서 생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은혜가 말라버리면 기도가 마비가 돼버려요. 기도가 묶여버립니다. 기도 안 나옵니다. 예배가 싫어요.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교회 자체가 싫습니다. 세상만 자꾸 기웃거립니다. 그리고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를 쇼핑을 하고 다닙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 다닙니다. 비정상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내 기분에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 움직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영혼은 부서지고 있습니다.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점점 시한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영생수입니다. 목이 마르질 않아요. 내 마음속에 갈등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모든 범사가 남은 삶 속에 날마다 풍년이 약속되는 축복의 길로 가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의 결론을 찾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따라하시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라. 늘 은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바로 살찌고 아름다운 소, 갈밭을 뜯어먹는 캐논,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는 이런 일꾼된 사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할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은혜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은혜라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재난의 시대를 이기는 방법은 은혜로 이겨야 됩니다. 내 심령이 말라버리면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기쁨이 들어오고 소망이 들어올 때 이 사람은 은혜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반드시 이 재앙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았나 보았더니 성경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하리니. 은혜의 때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심령이 지옥 같은데 그 기도에서는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이 은혜가 충만하면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믿음,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에 응답하시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 때를 만날 때 치료될 줄 믿습니다.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놀라우신 변화가, 기적이 일어나는 이때가 은혜 때인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마지막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갈라디아 5장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리스도 관계에서 끊어져 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다. 언제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의 확신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봄사비에 은혜가 회복되셔서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시는 올 한 해가 아니라 평생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